예,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제8차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을 순서는 전현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그리고 이해식 의원님 등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희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를 음모론 양성소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 행안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던 증인 출석과 현안 질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성심을 뽐내려 음모론 낭독 대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폄하하셨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윤재옥 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 관련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대통령께서 정치 테러로 규정한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 사건,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과 안보실이 제대로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적인 대응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당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폄훼했습니다. 윤재옥 대표처럼 이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소, 은폐를 계속적으로 비유한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또 다른 동료 의원의 테러 행위처럼 제3, 제4의 테러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여지들이 있습니다. 윤재옥 대표는 과연 또 다른 테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 분입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윤재옥 대표가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재옥 대표는 과연 한 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 문제에 대해서 자작극이나 종이칼로 했다는 그런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유튜브를 봤다면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음모론으로 폄훼하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윤재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정치 테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사건 초기에 테러로 규정을 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정치적 테러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테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그런 발언에도 무색하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이 사건 직후에 의도적으로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발령을 했고, 이후 언론 보도들이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 왜곡하는 사실상의 발언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테러 현장을 물걸레질 청소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 발언을 무시하는 권력기관의 대응들이 과연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직기강이 무너진 이 정권의 민낯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 중대한 야당 1대표인 암살미수 정치 테러 사건을 단순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형사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범인의 신상 공개도 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정작 테러의 주무부처인 국정원은 이 사건에서 뒤로 숨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테러로 규정을 하고 즉각 관계부처와 법령에 따른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 상임위에서 국정원에서 테러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정부기관들의 사건 축소 왜곡에 국정원이 직권남용의 범행을 뒤에서 자행한 것이 아닌지 혹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인정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백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서 테러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범행을 자행한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검경의 왜곡 부실 축소 수사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정치적 수사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테러 대책위에서는 요구합니다. 아니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 전 테러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 수사대 등 필요한 체정 절차를 진행하기는 커녕 물걸레질 청소로 현장에 증거를 인멸한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이후에 향후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테러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테러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국회 차원의 테러 방지 대책 특위를 다시 한번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테러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총선 후보들에 대한 강화된 경호 조치를 당장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 측에 공식 요청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회는 끊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향후 대책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는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의 위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안 질의를 열고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특히 그 허위 문자의 작성과 배포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1월 3일 날 이 사건을 대통령께서 정치 테러로 명백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로 보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당대표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그 현장에 나갔습니까? 증인 김혁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국정원의 합동조사팀이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나갔다고 명백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김혁수 증인은 제가 그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 질의에 이어서 최기상 의원도 같은 취지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정원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국정원 직원들이 나갔다는 답변을 김혁수 증인이 했는데 이 증인 김혁수가 한 그 답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정원, 경찰 요원 이렇게 편성된 인원들이 갔습니다. 간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국정원 요원들이 현장에 나갔다. 그리고 그것도 당일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날 정무위가 또 현안 질의를 했죠. 황운하 의원 질의에는 다른 답변을 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러 발생 1시간 전부터 사건 발생 직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 이송 때까지 부산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물었는데 김혁수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한 바 없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산 지부장이 협의회장인 그 조직, 이 조직은 그 국정원을 말합니다. 부산 지부장이 협의회장인 그 조직, 그 기관 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김혁수 증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4일 만에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시쳇말로 주워 담았습니다. 4일 전에 행안위 질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 텐데, 명백하게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주워 담았을까요? 속으로 아마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경찰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장악하고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민주당의 저희 주장에 대해서 지금 김혁수 센터장의 발언은 그것을 일정 증명하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실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무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결국 국정원의 공식 활동을 숨겨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국회는, 특히 저희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김혁수 증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나 정무위에서나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은 증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위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위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대책위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행안위와 정무위가 소집이 되어서 증인들이 각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이해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양 상임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활동 그 영역 범위에 대한 증인의 발언이 상반됩니다. 둘 중에 발언 중에 하나는 위증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검토위에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미수 사건에 대해서 사건 초기에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무관하게 아니면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테러 대응 주무부처인 국정원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인정한 테러 사건을 테러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아니라면 테러로 대응을 해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한 배후가 국정원이라면 그 또한 테러방지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국정원의 이 사건 초기에 이 활동에 대한 그 진상규명,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만이 이 사건의 축소 왜곡의 배후와 진상이 규명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이 사건의 국정원 측의 역할과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보위 소집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정보위가 개최되어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뭐 법적인 문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 테러대책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테러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활동, 이 사건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행안위와 정무위를 통해서 지금 이해식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증인들의 모순된 발언을 통해서 이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도 이것을 자꾸 은폐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정보위를 통해서 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테러대책위원회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작극 또는 여러 가지 종이칼 등을 사용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브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어서 바로 법적인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추후 대상과 정확한 그 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또 우리 대변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공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